사실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화학적 재활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 장판입니다 이러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저희 장인 어른이 특히 처음에는 그러셨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맞았어. LG화학에서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원료를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보조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응? 여기서 좌회전이에요 혹시? 맞아요. 저 우리랑 같이 간 건가 보다. 쓰레기장. 네, 선별장 가게 되면은 더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게. 아무래도 선별장 이런 데들이 좀 외진데 있다 보니까 차량이 6개월에 한 2만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네. 선별장이라고 해서 뭐 전국에 1,000곳 조금 안 되게 800몇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타겟팅하는 플라스틱만 해도 뭐 한 2, 3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갈 때 일주일에 네 번도 가본 거고요. 준비하고 잠가 끼고 다시. 아니 뭐 쓰레기인데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해. 저 근데 원래 비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 팀 지원했을 때도 그렇고 오고 나서도 선별장에 대한 얘기가 일절 없었어요.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아예 선별장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나라 되게 다채롭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치 국물? 그리고 약간 기름 같은 건 노랗게 되더라고요. 옷에 묻으니까. 그러니까 옷이 되게 알록달, 갈색, 빨강색, 노란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원래 분류 선별해서 버려야 돼요. 특히 이렇게 묶여있는 테이프 같은 거는 제거를 해서 버려야 재활용단에서 100%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일이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쓰레기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쓸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LG화학이 당진 성문산단에 화학적 재활용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 네, 국내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는 기계적 재활용으로 재활용될 수 없는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납사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그 단계로 만드는 공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신재라는 말 써도 되나? 원래 그냥 저희가 쓰는 일반 그 새 제품이랑 똑같은 품질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한데 가장 이상적인 원료 스펙을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선별장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묻어있는 이런 약간 유기물 같은 거 붙어있어도 화학적 재활용 원료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그냥 다 쓸 수 있는데? 이거 우리 거야. 선별장을 직접 방문을 하는 이유가 사실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원물을 받아와서 어떻게 분류 선별하는가거든요. 공장에서 받아오는지 아니면 생활계 쓰레기에서 받아오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분류 선별 기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PPP만 잘 골라져서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혹시 어떤 것들을 골라내요? 팀원들 새로 들어오면 사실 OJT를 꼭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오늘 와보고 느꼈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탁상 공론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계획을 하겠다고. 이거는 근데 카메라 안 넣어서 모르겠는데 저희 팀장님이 아직 진짜 선별장은 되게 많이 다니셨는데 바쁘셔가지고 선별하는 작업을 한 번도 못 하셨는데 저희 팀장님도 현장을 느끼시고 선별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G화학에서 리사이클 전략팀을 맡고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가고는 싶었는데 가기 싫어서 안 간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기관에서 너무 많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일일이 다 그쪽 대응하느냐고 제가 그 힘든 오지에는 저희 팀원만 자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네요.
옷이라도 꼭 한 벌씩은 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사이클 전략팀의 가장 큰 목표는 플라스틱의 자원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샴푸통,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하우징. 저희 LG화학이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을 다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고요. 친환경 제품을 다른 누구보다도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를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샘플링 해가지고 대전 분석 맡기죠? 네. 대전 연구소에 보내면은 어떤 플라스틱이 어떠한 종류로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면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팀에서 쓸 수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윤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가면 되나요? 네. 석유화학연구소 분석 1팀의 이빈정 책임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도 품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부터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복합필름 위주로 담아왔거든요. 네. 복합필름도 저희 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샘플을 받으면 우선 동결 분쇄를 해서 시료를 이제 균일하게 만들고요. 그 시료를 이제 태운다거나 산에 녹여서 성분과 불순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P랑 네. PP가 지금 이제 비율이 다른 것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이제 네. 자원이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자원의 유한성에 대한 문제,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네. 영역들을 잡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PO 계열이 95% 정도 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거기 기여한다는 거에 좀 의미가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저희 스펙에도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잘 모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LG화학이 시작을 했지만은 가정에서는 분류 선별을, 기업에서는 발전된 기술로 재활용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적으로는 지구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발도 있어. 아! 와.